실제로 학교에서도 네. 정치 얘기가 많이 오가나요? 요즘 선생님들이 계속 정치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치 얘기를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계신 분들께서 모두 행사장으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거 연령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 교육 대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께 기쁘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야말로 학교 현장이 오염될 대로 오염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한술 더 떠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 대상으로 모의 총선 교육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5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전부 전교조 영향하에 있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10명 의원이 전화를 넣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낙담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토론회를 열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세요. 예, 선거법 개혁으로 만 18세까지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됐는데 사실 이게 민주국가에서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투표권을 갖는 나라는 정말 흔치 않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인원고 사태라는 정말 학생들에 의해서 정치 편향 교사들이 폭로되는 그러한 몸살을 겪을 만큼 이 학교 현장이 오염될 때 오염된 지금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교육청이 인원고 사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또 나름으로 모의 총선 교육을 한다고 또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경도된 교육 현장 그리고 또 좌익들에게 잠식된 여러 교육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법이 되게 촘촘하고 되게 포괄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도 몇 안 되고 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나와요. 특정 정당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그 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혹은 상대 당의 정책을 비하하거나 뭐 떨어뜨리려는 그런 모든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정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좌우를 막론하고 교육 현장에서 정치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교사들은 모두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지 않을까 고발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전선거 운동 고발센터를 발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요. 우선은 3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월 한 달 동안 선거법 전문가들을 모셔서 선거법 특강을 몇 차례 들은 뒤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런 고발장 접수 강의를 한 차례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 위주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학부모들이 고발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게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그런 정치 편향 교육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으로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자리에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이제 저희 그 한국 성평하는데 대표님이 여기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저도 참석했습니다.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한다는 것을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금 민원고 사태처럼 교사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와중에 이런 선거권 인하라는 게 과연 적절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네. 정치 얘기가 많이 오가나요? 요즘 선생님들이 계속 정치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치 얘기를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페미니즘 이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일부 여학생들, 일부 남학생들이 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 18세에게 이제 그 표심을 얻으려면은 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10대, 20대 표를 얻으려면? 10대. 아, 10대. 18세. 만 18세. 학생들의 표를 얻으려면 무조건 페미니즘 비판을 하고 성평화라는 것을, 성평화 정책이나 뭐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10대 학생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교조 선생님들께 한마디를 한다면? 항상 전교조에서 권위주의 뭐 그런 거에 도전하라 그랬는데 저도 권위주의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셨어요. 어? 머리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 네네. 무슨 변화가 있어서 신기한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멋 부린 건가요? 네. 아,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